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면서 그가 지금 권하는 말이 무엇이냐?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어를 보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권하노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권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권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라고 했는데 이 도구가 중보예요. 중보와 감사를 하라.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자?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하라고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죠.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기 때문에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 예.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도록 한 것.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똑같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2절에 말했어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금, 왕들, 또 권세를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하죠.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고
정직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 혀를 참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권세자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왕이, 대통령이 또는 각 지역에서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법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걸, 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에서 정직하고 또 평안한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세상의 어떤 풍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왕이, 대통령이, 권세자들이, 그리고 어떤 내 지역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을 살리는데 그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되 그 믿음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동성애를 확 추켜 세우고 있고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저 영혼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가 가진 권세를 사용할 때 주께서 한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도록 주장하게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신음을 하게 되는 게 한국이에요. 이런 상황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라고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바로 나, 믿는 나, 내가 온전한 경건한 생활과 온전한 정직한 생활과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어도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은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 기근, 환란이 와도 나는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은 모든 영혼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과 고난과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정말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근의 역사가 있기 전에 풍요로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풍요가 왔어요. 부요가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귀영화를 더 누리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목자 인생 육체의 사람으로 더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축복받은 백성들이 온전한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주님 말 찾고 감사를 더 하게 되고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될 때, 뭐가 힘들 때, 그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뭐가 풍요로우면, 부족함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뭐가 잘 안 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염려할 것이 점점 없어질수록 기도가 소홀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난의 때를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들어올 때까지 딜레이 되도록. 아모스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했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또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론과 함께 황소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사해 주시 않으시려면 나를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어떤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내 생명을 지옥불에 던질지언정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모세 입에서 그냥 나온 말인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던지시고 음부에 내려가실 것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기도하라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충만하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 믿는 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진노를 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미국이? 하고 기침을 하면 온 세계가 흔들리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의 대통령과 또 그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고 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직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한 목회자들이 정직한 말, 경건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 갈 교회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왜? 갈 곳이 없대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방황하고 있고 유튜브를 찾다가 유튜브에 이상한 거 미혹돼가지고 그곳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영혼에게 온전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주님 안에서 평온함,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내가 섬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6절을 가면 골방에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나의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해요. 왜? 은밀한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내 육체를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하나님과 나만 밀접하게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골방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를 교제하며 교통하는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적인 생각이 나를 찾아오게 돼 있고 육적인 생각과 마음이 나를 주장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골방 기도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제가 미처 기도를 못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기도시키실 때도 있고요. 내 영적 상태를 꿈으로라도 보여주시기도 해요. 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또 제 꿈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간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지, 정말 무엇을 내가 고쳐야 될지, 행해야 될지, 또 주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냐 하면 집회 같은 걸 해도 그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영으로 모이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내치면서 그 영들과 싸우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 속에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그 방해하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치면서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영성이 뛰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모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 시간이 없어요. 말씀 준비하랴, 기도하랴, 너무나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은 민감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주기도문을 보니 이렇게 귀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줬는가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아지니까 주기도문, 내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이 주기도문의 스타일로 모든 기도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아버지라. 나를 만드신 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말이에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그것이 내게
임하시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합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늘에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의 구원, 내 가정의 구원, 또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려고 나를 오늘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아멘. 나를 오늘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 의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빛 가운데 어둠에서부터 나오게끔 어둠을 사랑하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도록 내게서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은 나만의 거룩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거룩함이에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죠. 이 모든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는 나, 또 내 가정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걸 잘 나타낸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그 당시에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을 때 나라가 흥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왕이 다른 신을 섬기면 백성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 지도자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 성하고 쇠하는 것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또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면 그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그 자녀들도 모든 것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남편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요해요. 거기에 모인 장로님들 중요해요. 아멘.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그 흥망성쇠를 맛본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목사님의 울타리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이 또 영혼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어떤 무리 속에 있으면 거기 안에서 영이 움직이거든요. 그 영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주의 종이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게 바로 그 교회에 소속된 영혼들에게까지 비친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해야 할 일이다. 근데 나를 위해서도 제대로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까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깨어서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를 하고 이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으실 만한 좋은 것이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참 중보기도 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주님의 눈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겠어요? 그들이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룰 때 진리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거든요. 근데 진리를 아는 일에 그들이 깨달아 알을 내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어짐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보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낸 사건이고 장소인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주 안에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단 하나의 중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길로 주신 건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몰라. 그럼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을 따라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죄 없다 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 중에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제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말하죠. 그가 정하신 때에, 여기에 빠졌어요. 번역에는 정하신 때에 뒤로 가가지고 기약이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기약이 이르러 정하신 때에 증거를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정하신 그 기약이 이르러서 증거를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 약속의 증거인 거예요. 약속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잇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을 여셨는데 그것을 중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그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중보의 증거가 십자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행하신 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5절에 때가 참해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 가운데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성령이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가진 아들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거룩한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림은 죄 없는 사람의 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영원한 중보가 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우리에게 또 그 중보를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됨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신뢰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말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스승,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말은 중보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되어진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 중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방인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인 사람을 정말 율법으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방을 위해서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진다고 말한 거예요. 나도 그걸 짊어지는데 매일 짊어진다 그랬어요. 왜 짊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죽을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고난을 통해서 짊어지시고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을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어요. 우리 또한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자라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외에는 중보로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믿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감사하시면 돼요. 오직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지금 많은 사람들 두렵게 해요? 휴거의 때, 환란의 때, 무슨 전쟁만 있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이게 환란인가? 또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뭐 어찌겠다나 아이고 이거 미사일 쏴서 또 전쟁 일어나는가 두려워해요.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안 돌아오고 또 유대인이 다 돌아와야 이 땅에 하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은 한순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또 하루같이 뭔가가 초도할 수도 있지만 하루가 천년이신 분한테는 천년같이 길게 될 수도 있어요. 시와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을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이 진리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내가 이 중보를 맡은 자가 되었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가 새롭게 세워져서 신사도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실매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곧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중보를 하게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의 영이 임해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중보의 영이 임하죠. 이 중보의 영을 어떤 중보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이라고 잘못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보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할 수 없어요. 저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 중보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사랑의 마음이 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이, 중보의 영이 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그 기록되어진 주님의 기념책에서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한 것,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한 것,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옵시고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또 누가 그런 기도했어요? 스데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곧 저들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내가 짊어진다면 그를 미워하고 욕하겠어요? 아니면 대신 내가 중보하겠어요? 중보하겠죠. 왜?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고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가 중보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회개라는 건 이럴 때 있는 거예요. 그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고 스데반도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해야 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자비가 있고 무슨 사랑을 가지고 해도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안에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내가 저 죄를 가진 자야. 나는 저보다 더 죄를 가진 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나는 저보다 더 못한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 마음, 그리고 얼마나 참으세요? 끝없이 참으세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없는 용서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영은 사단이기 때문이다. 그 영혼은 이용당하고 있고 속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산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재물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에 전도하다가 꼭 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죽었다면 그 영혼 때문에 대신 중보 회개를 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미 그 영혼들은 제물이 되어져서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으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중보해요? 주님, 저 소돔성을 멸할 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주님 뭐래요? 50명 의인이 있으면 안 멸해. 그러면 주님 40명이면 안 멸해. 30명 안 해. 20명, 10명, 10명이 있어도 안 멸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건져낼 의인은 누구뿐이었어요? 롯의 가족뿐이었어요. 그 롯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를 따라서 그 가족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도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주님은 의인은 악인과 함께 절대 멸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되어진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이끌 수 있는 중보자는 되어야겠죠. 이와 같이 중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우리가 경건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직한 믿음 생활, 평온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권세자들을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뭘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스승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셔서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받고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되는 대로 다 같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